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배입니다. 지금 유튜브 해외 노출을 위해서 다국어 자막 열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이거 한번 다뤄볼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걸 따라하려니 자막이라는 게안 보이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올린 거를 불러다가 수정하는 건지, 영상 올리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둘다 맞습니다. 영상 올릴 때 하셔도 되고요. 영상 다 올린 다음에 하셔도 돼요. 다 올린 다음에 하시는 게더 편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요 유튜브 해외 노출. 다국어 자막에 대한 주의사항을 일단 제가 올려놨어요. 저처럼 이렇게 글자가 많은 영상은 다국어 이거 열어봐야 소용없거든요. 요런 글자가 많은 영상들은 한국어 글자가, 그러니까 특정 언어의 글자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은 다국어 열어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사항, 이 영상은 꼭 보시고 여세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업로드를 다 해요. 예약 거시면은 그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텀. 예약 거시면 돼요, 업로드 하실 때. 그리고 다 올린 영상에 자막을 어떻게 다냐면, 이 콘텐츠 있죠, 콘텐츠. 콘텐츠. 이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유튜브 스튜디오. 여기 계정, 우측에서 계정을 누른 다음에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요. 이게 딱 처음 화면이에요.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요런 상태거든요. 컨텐츠로 들어가요. 컨텐츠로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 쇼츠가 있죠. 동영상 쇼츠가 있고 특정 영상에 딱 들어가요. 일단 제가 최근에 올린 이 영상을 예로 들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세부 정보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막 내용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제 영상은 처음에 한국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 기본 언어는 설정에서 채널에 설정, 유튜브 스튜디오 설정, 좌측하단 설정 누르시고, 업로드 기본 설정을 누르시고, 기본 정보에 들어간 다음에 고급 설정을 누르면 여기 이게 있어요. 언어 및 자막 면제 인증서. 여기에 메인 언어 한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 동영상 언어가 영어만 영어, 한국어만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여기에 기본적인 영상 설명에 한국어로 일단 적어요. 그리고 업로드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개별 영상에 이 자막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영상의 자막. 개별 영상의 자막에 들어오면 자동 자막이 있고 동영상 언어가 있잖아요. 동영상 언어를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국어 추가는 여기에 언어 추가를 눌러야 돼요. 언어 추가. 저는 다국어 자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영상이거든요. 재탕에 재탕친 그 영상. 요거. 이걸 최근에 업로드 했죠. 이게 다 한국어예요. 이게 부류라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다 한국어예요. 한국어예요. 다 한국어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부류는 특징이, 이거 또 미치는 기능이죠. 특징이, 한 번에 다국어 번역을 130개 언어로 할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 있거든요. 영상 다 편집 끝나고, 자막 편집 다 끝나고 내보내기 있거든요. 여기에 자막 파일이 있어요. 자막 파일 오른쪽 상단 보시는 거 자막 파일. 여기 보면 자동 번역 자막이 있거든요. 선택된 언어가 없다고 나오죠. 여기 누르면, 저는 추천드린 언어는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짜체, 중국어 번짜체. 보면 이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번체, 스페인어. 요 정도만 하셔도 다국어는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렇게 베트남어도 세팅하고 여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베트남어도 하셔도 되고, 클릭하면 다 이게 한 번에 번역이 돼요.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어 있고, 뭐 힌디어가 많이 쓴다고 하죠. 힌디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부류는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누르잖아요. 내보내기 누르고 재탕 요쪽에 이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이렇게 딱 저장을 누르잖아요. 저장을 누르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자막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제가 8개 언어를 선택을 했잖아요. 8개 언어 포함 기본 언어 한국어 해서 여기 보면 9개의 자막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류를 안쓸 수가 없어요. 진짜 편해. 일단 무음 삭제 기능 있죠. 무음 삭제 기능도 있고, 하여튼 자막 이렇게 편집하기에 진짜 편해요. 부류.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자막 파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영어. 영어 봐요, 영어 봐. 이게 1탕, 재탕, 3탕, 5탕, 6탕, 7탕. 이게 얘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런 거고, 일반적인 문장들은 번역을 꽤 해요. 번역을 꽤 해요. 번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번역을 그렇게 깐깐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유튜브 영상 자동 번역 보면 자동 번역한 다음에 한국어로 선택하는 거 아시죠?
그거 형편없이 번역이 돼도 한국어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막 이거 자동 번역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걸 뭐 더 열심히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어도 됐죠. 번체자, 중국어 번체자. 물론 번역이 완벽하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힌디어, 요거 되게 어렵죠? 이런 것도 그냥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베트남어 그냥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요 파일을 준비하신 다음에 채널에 들어오시면 아까 순서대로 들어가요. 언어 추가해서 이거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일단 스페인어를 해볼게요. 스페인어를 해서 놔두고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또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스페인어 눌렀죠? 영어 눌렀죠? 여기 또 보면 일본어 있죠? 이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거 가나다라 순이에요. 간체, 중국어, 번체. 여기에 또 보면 이거 진짜 일일이 하셔야 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동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힌디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업로드를 해볼게요. 스페인어 업로드. 같은 폴더에 와서 스페인어 업로드 하면 이게 불러와지죠. 게시 누르면 자막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끝입니다. 영어도 찾아서 영어 누르면 재탕 삼탕 이거.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재탕 삼탕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자막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씩 일일이 하셔야 돼요. 정성껏. 일본어 들어가죠. 일본어도 들어가고 중국어 간체도 들어갔죠. 중국어 번체 자막 추가 누르고 파일 업로드 누르고 타이밍 포함 누르고 번체 들어가죠. 게시 하면 끝나고 힌디어 추가 파일 업로드 타이밍 포함 파일 선택 자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우측 상단에 게시 하면 자막이 쭉 올라간 거예요. 자막이 쭉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목 및 설명을 바꿔줘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면 언어를 한국어로 찍잖아요. 그럼 한국어가 보여요. 근데 언어를 뭐 내가 잉글리시로 해야 된다. 그럼 영어 설정이 돼 있는 건 이렇게 보여요. 영어로. 근데 한국어만 세팅이 돼 있으면 영어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제목 및 영상 설정을 안 하면 한국어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목 및 설명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제목 및 설명은 제가 추천드리는 번역기는 디플이에요. DEEPL 요거고 제목 및 설명을 누르면 유튜브 쇼츠에 같은 영상 올려도 되네.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요. 스페인어죠? 스페인어를 이렇게 딱 눌러요. 요거. 근데 재탕, 12탕 가능, 드드. 이거는 한국어니까 필요 없죠. 요렇게 스페인어가 번역이 됐죠? 요 제목이 스페인어 언어로 설정된 사람들한테 스페인어로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스페인어에 제목 넣고 게시 하면 스페인어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일일이 이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해요. 저는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챗GPT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챗GPT에 여기 메인 제목을 가져옵니다. 메인 제목을 가져오고 재탕 12탕 가능 이런 건 지우고 요 내용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줘 하고 요 필요 내용 요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들 여기에 이거 그냥 붙여 넣어요. 여기다 붙여 넣고 표기된 언어로 각각 번역하여라. 이상한 걸 번역하고 있죠? 요것을 번역해라. 이렇게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힌디어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스페인어 쪽에 넣고 줄바꿈은 이게 막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끝에 지워주시고 게시 영어 카피해서 올려주시고 게시 일본어 이렇게 들어가고 복사 붙여넣기 게시 중국어 간체 복사 붙여넣기 게시 중국어 번체 복사 붙여넣기 게시 힌디어 복사 붙여넣기 게시 이러면 다국어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내용에 나는 영상 설명도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한국어로 먼저 쓰신 다음에 여기서 카피를 내서 이것도 GPT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네, 물론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건 제가 느낌에 이 프로그램인데 DPL이던데 말씀드렸다시피 GPT도 번역이 나쁘지 않고 더 편하기 때문에 GPT한테 이렇게 이것도 번역해줘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다시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힌디어, 일본어도 나오겠죠? 여기 보면 스페인어 있어요. 스페인어를 카피를 해서 내용에 넣고 게시. 영어의 제목 및 설명, 영어 내용 카피하고 복사 붙여넣기 게시. 일본어, 일본어의 복사 붙여넣기 게시. 중국어 간체 복사 붙여넣기 게시. 중국어 번체 복사 붙여넣기 게시. 한국어 동영상 언어는 이미 돼 있고 힌디어, 힌디어 복사 붙여넣기 게시 하면 번역이 된 거고, 제가 이거를 번역이 된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이 영상을 들어가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요 언어에 보면 언어 우측 상단에서 언어 그 설정할 수 있어요. 랭귀지에 여기 랭귀지에 인디아 있죠? 요거를 제가 스페인어도 했죠?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니쉬라고 나올 거예요. 아예 언어 이름을 에스파냐로 돼 있어요. 에스파냐. 에스파냐. 제가 스페인어 번역했죠? 스페인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화면에서 자막, 여러분들도 자막 요 있죠? 자막. 여기서 Subtitle 여기 나오죠? 코리아노. 제가 스페인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넣은 자막들 있죠? 여기 넣은 자막들 있죠? 여기 넣은 자막들.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이거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한국어로 바꾸면 밑에 보면 한국어로, 저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한국어 세팅이 돼 있죠. 여기서 자막에 한국어, 방금 전에 여기서 업로드한 자막들이, 여기 자막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틀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This video also recently gained views. 번역이 얼추 맞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 이게 다국어 세팅을 한 자막이에요. 그래서 이 자막 번역을 그렇게 열심히 빡세게 하셔도 노출은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전 영상에 이렇게 넣어둔 여기에 주의사항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한국어가 많은 강의 형식 컨텐츠들은 무작정 자막 열면 안 되겠죠. 괜히 들어갔는데 화면에 막 글자만 잔뜩 있어. 사진도 없고 막 그러면 이게 시청 지속 시간이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따라서 이 다국어 자막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고, 오늘 이렇게 등록하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몇 번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이게 노가다로 이게 품만 들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영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싶다. DPP라는 거 쓰는데 여기에 언어에 파일을 같은 자막 파일이 있는 폴더에 영어 번역 DEP EPL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요거를 메모장에서 불러오시면 일단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메모장에 이렇게 불러와요. 그리고 한국어는 이미 검증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DEPL은 이게 상당히 정확하다고 평이 나 있어요. 정평이 나 있어요. DEEPL 사이트에 오시면 이렇게 영어 미국 왼쪽에 한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자막 파일 그대로 컨트롤 CV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5000자까지는 돼요. 5000자까지 5000자만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상은 유료예요. 하지만 이것도 노가다죠. 좌측 하단에 보면 번역 복사됨, 여기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복사를 여기에 컨트롤 CV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잘렸죠. 5000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92번부터 다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한국어로 넣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게 지금 92가 안 나오고 오류가 났죠. 하지만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에 92번부터 등록을 하시면 불위에서 불러오는 요거는 구글 거예요. 구글 거. 이 자막 이거는 구글 거예요. 근데 구글이 그렇게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서 DEEPL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건 이거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나머지 번역이 된 것들은 얼추 정확합니다. 이걸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게 구글 자동 번역 부류에서 번역을 한 거고 왼쪽에 DEEPL 이게 자막이에요. 딥프리 번역한 자막이에요. 좀 정확한 번역을 좀 원한다 그러면 딥프를 하시면 되는데 보셨다시피 좀 녹아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번역한 거는 기존 거는 지우고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딥플 번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102행, 214행 오류가 나오죠. 행은 여기 줄로 보시면 돼요. 매종 메모장에서 102행 이게 오류가 났죠. 여기에 26을 적어주고 102행 아까 오류가 났던 게 102행 214행 214행 있죠. 214행 보시면 여기도 또 오류가 났죠. 54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하면 그 상태에서 파일 업로드 딥플 영어 번역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번역이 딱 들어가는데 5탕 6탕 7탕 8탕 이거는 그냥 요런 거는 점점 해주시고 이게 되는구나. 우와 Is this in real? 이렇게 대충 그냥 번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면 번역이 끝나고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 영상에서 또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자막이 영어가 들어가 있고 점점 나온 거 보이시죠? 방금 수정해서 올린 거 이렇게 자막이 등록이 돼요. 자막 세팅 한번 해보시고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니까 해보시고 근데 질문 주신 분의 컨텐츠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이렇게 영상에 이미지나 사진이 없고 그런 영상들은 이거 다국어 넣어줘 봐야 효과 진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유의 컨텐츠들은 주의하셔라. 괜히 자막만 열면 시청 지속 시간 막 클릭률 떨어지고 하니까 이건 조심하셔라. 이거 요 영상하고 오늘 업로드할 다국어 자막 올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같이 보시고 업로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몇 번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자막 해외 노출이 자막 다국어 걸기 기존 제 영상 처음에 올렸던 것은 캡처된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상세한 절차가 없어서 이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조금씩 해보시다 보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약간이나마 해외 노출을 기대할 수는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자막을 바로 내가 열었는데 왜 해외 노출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유튜브가 서서히 노출되니까 이 자막을 올렸다고 바로 노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실망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운영 길게 보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동기부여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비였습니다. 제 본 채널 큐레이터 담비 채널도 봐주시고 이런 정보를 포스팅으로 하는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꼭 방문해 보세요.